와, look at love. 와, 뽀뽀뽀뽀뽀 생기겠어요. 와,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의 엄청난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역시나 채팅창이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좀 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조명이 대박인 것 같다. 아하, 채팅이 많더라고요. 조명 칭찬이고요. 태진아 7층 사내. 아, 태진아 7층 사내. 네네. 아, 그리고 저희 아. 관객분들의 미동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평양 공연 같다면서. 인정. 아, 진짜 특별한 비유다. 이거는 네네.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빠져들어요, 네. 빠져들어요. 자, 이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철구업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BJ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네. 형님? 혹시 가능하시면 인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BJ 창현님께서 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혹시 인사 정도만 형님 카메라 비치면 아 혹시 아, 와~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한방에 특집이다. 다 오셨네요. 오셨으니까 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네. 네. 안녕하세요. BJ 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요즘에 뭐 대한민국 넘버원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네. 왜요? 왜요? 오늘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 네. 어떻게 왔냐고요? 철구 여기 있다고 그래서 빠져가는 네. 거 얘기하려고. 아, 콘텐츠 때문에? 아니요, 놀러요. 놀러요. 자, 와서 보니까 현장 좀 분위기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아프리카 네. 최고의 그 뮤직 프로그램이죠. 네. 아미소 프로그램 진짜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네.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네. 지금 뭐 2부 아직 시작 아직 안 했잖아요. 아, 이제 뭐 1부 처음이죠. 네. 와, 벌써요? 네, 근데 네네. 벌써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2부는 네. 진짜 여러분들 현장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달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현님께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현님에 이어서 네. 아 역시 이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아, 우리 오늘 특별히 MC인 네. 기뉴다를 응원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분이 지금 대기실에 와 있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잠깐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면 오셔서 누나 오늘 이쁘게 입고 왔어. 너무 이쁘게 입고 네. 오셨어요. 네. 바들바들하게. 와. 약간 쇼핑몰 네. 사장님 어머머머. 느낌이에요. 진짜 쇼핑몰 사장님 같아요. 쇼핑몰 사장님이자. 네네. 와주세요. 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커플이 같이 나오는데 역시나 혼자 나오시네요. 네 올라와 주시면 네 뭘 드시고 계셨네요. 네, 합기도 네. 관장님 이쪽으로 같아요. 오셔서 네. 이쪽 네 가운데로 오실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향입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네. 불려나가. 아, 밥을 네. 집에서 드셔야지 왜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네. 오늘 오빠가 좀 진행하는 거 봤을 거네. 남자친구 진행.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잘하죠. 아 그래요? 최군보다. 아니죠. 그건 뭐야?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사귀지 며칠째죠?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잠시 감사합니다. 뒤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무대 밑으로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임다님 네. 이제 시작인데 전 다음 순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네 아 다음 순서는요. 벌써 이걸 한다고? 네. 아미소의 꽃이죠. 아니 오늘 형 텐션 왜 이렇게 좋아요? 예?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네. 나 오늘 심지어 대본 안 들고 왔잖아. 나 놀 거야. 어디 갔어? 나 놀 거야. 자 오늘이 상반기 특집이라 대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콜라보 무대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순서도 전체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네. 아뮤소를 우리 유저분들이 보는 이유가 사실 이 순서 때문인데 물어볼까요? 네. 네. 아뮤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뭔지?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뮤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건 무엇인가요? 채팅창 안 봐도 철구업이겠죠? 최근업 역시나 최근업. 철구업이네요. 와. 정답은 뭔가요? 바로 몰래 온 BJ. 야. 오늘 모시는 순서입니다.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사실 철구 씨가 몰래 온 BJ였으면 이 소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네. 창현이 형님도 그렇고 향이님도 네. 그렇고 하세님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럼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지막지한 메이저급 BJ입니다. 메이저인가요? 네. 메이저급 BJ. 방송 키면 네. 몇 명 봐요? 혼자 그냥 기본 시청자. 아, 기본 3-4천. 네. 이건 대박이네요. 네. 4-4천 날이 찍고. 네. 저랑도 굉장히 친한 동생입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어떤 네. 분일지 몰래 온 BJ 아미소의 꽃이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주시죠. 네. 네. 아미소 음악이 미치다. 시작합니다. 네. 우후. 오래된 연어들의 두
칠 수 있겠지. 아, 죄송합니다. 노래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다, 흑박. 와, 야. 장난이 아니네요. 자, 대한민국의 많은 뭐 창법이 있죠. 두성, 네. 흉성. 아, 근데 대통령 창법을. 어, 네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자연 창법. 예, 이쪽으로 와주시죠. 네, 예. 와. 자, 이쪽으로. 아, 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예. 지영수 스님과 잘했는데요. 잘했어. 아, 잘했다, 잘했다. 네. 자, 작년 아프리카 TV 모바일 부분 대상이자 와. 또 100만 유튜버이자 또 와. 최고의 아프리카 TV BJ 우리 최고다, 흑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윽방님. 네네. 근데 어쩌자고 노래 선곡을 운영자가 시킨 건가요? 아, 제가 제일 잘하는 18번 곡인데. 아, 이게 18번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아, 아 제가 어제 네. 땅굴을 팠거든요. 땅굴 파다가 우물 파다가 땀을 너무 많이 하고 선풍기 쐬고 자가지고 목이 네. 나갔어요. 아. 와, 네, 목이 나갔습니다. 네. 자, 사실 아뮤서와 최고다 윽박은 뭔가 이렇게 크로스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네, 그렇죠. 평소에 윽박님은 저희 아뮤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봤습니다. 아, 어떤 편이 기억 남으세요? 그것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자주 애청하는 코너인데 어, 비밀로 할게요. 왜냐면 네. 누구를 좋아하는지 얘기하게 되면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다 네. 좋아합니다. 어,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떨까요? 지금 솔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평소에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캠이나 여비제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고백해보는 것도. 주영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노래 아까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네. 어, 자 요상한 러브라인인데요. 아 요상한 러브라인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 물어보시길래 얘기했죠 그냥. 어 좋습니다. 아, 용기 네, 있는 저는 고백. 처음 보는 네. 여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많겠네요. 어, 오늘도 네. 많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요즘에 정말 콘텐츠 하리라 정말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 나오신 김에 저희 아뮤소를 위해서 요즘에 최고다 윽박이 네. 원래 몸 좋은 걸로 유명한데 요즘에 식스팩이 전성기라고 들었거든요. 어, 정말요?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어, 혹시 식스팩 공개 우리 여성 팬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가능할까요? 네. 어, 식스팩 공개요? 네네.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오! 네. 오 봐봐 지금 소리 난리 나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바지 큰 거 입어서. 잠시만요. 없는데. 아, 네. 3, 2, 1 공개합니다. 와. 혹시 최근님들 공개가 가능하신지? 아 저는 원팩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윽박님 내려가시기 전에 또 네. 본인의 개인 채널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과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네. 우리 유저분들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아뮤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은 유저분들께서 아뮤소 프로그램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있나요?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마세라티라든지. 네. 마세라티는요 제가 구입해서 잘 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윽박랜드 미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인 방송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다 윽박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밑으로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최고다 윽박이라서 네 자연 스타일로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네. 제가 아프리카 TV 한지 10년이 됐고 공식 방송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최초입니다. 외부 사설 경호업체가 오늘 진짜요? 시큐리티 못 봤니? 네네네. 근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의 뭔가 좀 안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영수 저희가 한 분이 또 없네요. 임다가 이쁜 여자 보고 가버렸나? 어디 임다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다음 무대가 어떤 무대길래? 네, 네. 다음 무대는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 음악 BJ 분들 중 아주 미모가 네. 뛰어나신 어허. 네 여성 디바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우리 가창력뿐만 아니라 댄스 실력까지 갖추신 권도현님 그리고 감성 보컬 김소라님 네. 그리고 재즈 보컬 유훈님의 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네. 뭔가 임다님의 역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건 무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철구님은 잠시 뒤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철구를 외칠수록 우리 철구님은 사실 이쯤 되면 런각인데 네, 맞습니다. 런을 못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번 무대 보고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음악에 미치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볼게요.
Push it down.
the one for a good time. Car from Bowie Hat, link my dope hat. I feel the love, I feel the love. Oh.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Drawing by. From the come to share, come to shar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Drawing by to the low ground. I'm gonna swing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어땠어요? 저요? 네. 아니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네. 세 번째 때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추추추추 하질 않나? 이게 유혹하는 건가? 네. 아니 음주하시는 건가? 네. 아 그래도 뭐 유우님이죠 유우님? 네네. 네. 어 유우님께서 갑자기 추추추해서 정말 같이 네. 추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네. 이제 다음 무대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무대가 또 몰래온 손님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와. 저희 역대 지금 몰래온 BJ 오셨던 분들이요 특별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바로 킹기훈 거제폭격기 공구리님이 대기 중이십니다. 와 이 세 네. 분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 약간 깡패 느낌. 아 좋게 말해. 아. 유쾌한 남자. 아니 나 오늘 형이 즐겨자기를 해서도 그냥 인터넷 방송 느낌. 깡패 건달 이런 거 아니야? 유쾌한 푸근한 남자들의 아.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 유쾌한 남자들이 네. 예. 여기서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반전 있는 무대일지 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한번 깡패들 불러주세요. 깡패들 나와주세요. 예! 미치다.
Queen 이제 또 사랑이 좀 살아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걸 난 체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그 사소한 추억들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걸 우리 하루 빨리 좋은 사람 만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 속에서 널 보낼 것 같아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제 멀어져 가지마 잠시였지만 태어나 처음 자라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오와. 다시 또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네가 울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수많은 그릇도 소나기 내리면 보고 봤어 어떻게 살까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똥똥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짜 뜨겁네요. 어, 채팅창 엄청 올라왔어요. 아, 이거 용역 진짜. 창법이다. 와우. 엄청 올라왔고요. 네. 건달 워너비. 네. 네. 엄청 올라왔어요. 와우. 야, 발음 좋은데요? 폭발적이었어요. 좋습니다. 임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진짜 네. 첫 번째 노래에서도 네. 굉장히 그 본인만의 개성을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고 네. 두 번째에선 우리 시청자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지영스트는요? 네, 아뮤소에 이렇게 트로트가 네.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만이 자기만의 색깔로서 보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자, 채팅창에 여전히 우리 대통령인 철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잠깐 속보를 알려드리자면 우리 철구 씨께서 운영자님께 흡연하고 오겠다고 갔다 갔는데 40분째 안 돌아오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40분째 흡연 중인지 네네. 아니면 네네. 지금쯤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을지는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예,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민심을 위해서 돌아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순서 한번 네네네네. 네. 다음 순서 어디에 되나요? 2부의 네.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요. 아, 1부가 2부의... 벌써 끝났어요? 맞습니다. 네. 와.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1시간 내에 끊었어야 되는데 30분이 늘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좋았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2부의 순서에는 굉장히 좀 달달한 모습도 있겠지만 네. 네. 정말 실력을 겸비한 우리 뮤지션 BJ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네.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되죠? 와. 2부에서는요. 네. 제가 좀 달달충이거든요. 달달. 네, 그래서 아주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남녀 네. BJ 콜라보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의 굉장히 유명한 보컬 분이 계시잖아요. 감성유진님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감성유진. 네. 감성유진님과 네. 또 특별 게스트 분의 네, 맞습니다. 합동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네, 누굴지 기대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인 만큼 마지막으로 네. 달려가는 만큼 가창력의 끝판왕들께서 모이시는 그런 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공식방송국 투표창을 통해서 앵콜곡 네. 투표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2부에서 만날 분들을 미리 만나볼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기뉴다님께서 혹시 네. 거기가 있나?
네? 어디? 그분이? 네네. 아, 만나봐야겠다. 김유다님께서 2부에 출연진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인터뷰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죠. 아. 김유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아뮤소 상반기 특집. 음악에 미치다. 1부 진짜로 미쳤습니다. 와, 마지막 무대까지 정말 즐겁고, 멋있는 무대였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어서 2부도 가야죠. 인사 한번 시원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2부는 1부랑 다르게 일단은 현장 분위기가 좋네. 이쪽 말고요. 이쪽도 좋지만 이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우리도 첫 번째 무대를 꾸밀 썸 타고 싶은 밤 우리 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팀 이름은 딱히 없고요. 수빈과 그냥 태호 이렇게 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누가 봐도 선남선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빈님. 평소에 본인이 굉장히 얼굴을 중요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부정확한 사실이에요. 아, 부정확한 사실이다? 네, 저는 얼굴을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가도록 없어요. 하겠습니다. 남순 기뉴다. 하나, 둘, 셋. 기뉴다님입니다. 아, 네. 오케이. 야, 방송 잘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무대를 꾸며줄 우리 또 송재호님. 네. 어떤 방송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썸 타고 싶은 밤에 맞는 무대를 꾸밀 것인지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24살 송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음악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수빈님과 함께 아주 그냥 달콤한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빈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한번 네. 무대 위에서 한번 제대로 썸 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무대에서 썸 탈 예정인 수빈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 좀 그만 타세요. 자, 썸 좀 그만 타시고 그럼 무대를 꾸미도록 저희가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무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팀은요. 오, 달콤 살벌 류렉스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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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류미니님이 약간 뭔가 달콤한 담당이고 리렉스님이 진짜 약간 좀 살벌해 보이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진짜 제가 달콤이에요. 네, 제가 달콤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8년차 랩하는 BJ 릴렉스입니다. 자, 루미님은요?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차? 뭔가? 4개월 차. 네. 아직은 신입 BJ 류미니입니다. 어, 자, 류미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릴렉스 같은 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프리카를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미 방송 활동을 하고 계셨고 네. 그때 거의 음악으로 탑을 찍으실 때 네, 그때부터 제가 네.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민이 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뮤소 출연했을 때 맞아요. 우리 또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마무시한 가창력으로 거기 있는 무대에 있는 분들 다 놀래켰었는데 어떻게 이후에 반응이 좀 좋았습니까? 아직 제가 학고방이다 보니까 아, 시청자가 조금 없다 보니까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었다. 네. 그래도 우리 8년차 BJ인 이제 팀원이자 이제 8년차 BJ인 릴렉스님이 봤을 때 이런 4개월 차에 저런 약간 앙증맞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더 해봐야죠, 진짜로. 존버, 약간 존버 구간. 존버 구간, 아직까지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남녀로 이제 팀을 꾸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는 내내 케미는 좋았나요? 사실 한 번밖에 안 맞춰봤는데 그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네. 너무 서로 완벽해가지고. 네. 네. 그럼 오늘 류미니님 네. 이런 완벽한 호흡을 통해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겠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달콤 살벌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랑 인연이 있죠. 이분은 사실 제가 먼저 발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쿤의 감성유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BJ 감성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성유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더시아라는 가수로 활동하신 지도 가수인데 네. 어떻게 또 가수 출신이지만 아프리카 BJ로 데뷔를 했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가장 큰 무대인 아뮤소 특히 또 상반기 특집에 네. 무대를 꾸미겠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특별 무대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큰 네. 무대를 마련해 주신 아프리카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MC에 계시는 기뉴다 오빠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무대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주신 최군 오빠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2018 BJ대상 수상 소감 미리 감사드리고요. 아, 거의 수상한 수만큼이었어요. 아, 이렇게 정석적이지만 또 굉장히 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다음 무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조금 칙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노래 어마어마하게 잘하거든요. 자, 갓보이스의 우리 멤버 훈재인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이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 어디서요? 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큰 도시에 어두침침한 골목길 들어가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오늘 의상 컨셉 어떤 겁니까? 아, 네. 약간 바버샵 직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버샵. 네. 그렇죠. 남성 머리 전문으로 하는. 네. 근데 사실 훈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소개를 했지만 이미 노래 실력으로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정말 인기를 많이 실감하고 있고요. 그만큼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네. 더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리허설로 봤을 때 굉장히 놀랬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 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동사는 O 플러스 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성동에서 온 O 플러스 혁인데요. 이 팀 이름이 이제 감성동에서 왔다는 것만큼 감성적인 노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터지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한 분이 감전동에 사는데 감성동에 사시는구나. 네, 감성동에 사시. 감성동이란 이런 느낌에서 뭔가 오는 그 뭔가 something special 약간 발라드한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떤 그런 느낌인가요? 네, 발라드도 있고요. 템포 있는 곡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다양한 매력으로. 네,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밥 좋아하십니까? 아, 죽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BJ 시작하게 된지 이제 두 달. 겨우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BJ 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와, 두 달밖에 안 됐구나. 네. 자, 오늘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대를 쓴단 말이에요. 8년 차 BJ도 있고 4개월 차도 있지만 2개월 차지만 이 무대를 꾸미는데 이렇게 신입 BJ들을 대표해서 오늘 어떤 무대를 하겠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제 좀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저만의 스타일과 저희 이제 감성동만의 스타일로 좀 좋은 무대, 좀 감성 폭발하는 무대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신입의 패기로 열심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제목 보면 저를 저격한 건가요? 엠맥 장인대전에 우리 에이먼 빵채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BJ 빵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BJ 에이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이제 평소에 MC 더 맥스 노래 많이 듣습니까? 네,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네. MC 더 맥스 노래 커버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등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누구죠? 1등 에이먼님?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로다님 3등. 아니야, 3등.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먼님? 평소에. 네. MC 더 맥스 노래 좋아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MC 더 맥스 커버 1등 누구예요? 좋아하죠. 누구죠? 1등. 아, 누구? 굉장히 좋아해요. 1등 누구예요?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엠맥커버, 엠맥커버. 기누다. 아, 기누다. 그렇죠. 본인 소개하세요. 더 열심히. 아, 안녕하세요. 더 많이 시간 드릴게. MC 재량입니다. 네. 한 30분 하세요. 뭘 30분 합니까? 아, 여기서 내가 무슨 30분 자, 합니까? 예. 오늘 이제 엠맥 장인 대전인데 그럼 MC 더 맥스 노래를 두 분이서 오늘. 네. 커버하는 그런 시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네,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대도 됩니까?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눈앞에서 철저하게 평가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십니까? 저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렇게 2부에도 더 알찬 분들과 더 실력파 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최군 형님에게 마이크를 돌리면서 2018 상반기 특집 아뮤서 음악의 미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뉴다 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아, 중간에 나왔던 아주 정겨운 이름이죠. 국밥보이.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2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1부에. 네. 비해서 2부는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2부에서는요, 네. 되게 달달함이 묻어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달달한 무대, 솔로인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반면에 또 실력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틀어놓으시고. 네.
귀로 듣는 게 되게 즐거울 수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퇴근하시는 길에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채팅창에서 그분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분은 이미 네. 경기도권을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서울을 벗어났다는 제보가 현재 부천! 네. 부천 아니요 있는 것 강원도에 갔다는 제보 아 정말요? 아 장난입니다. 꽤 멀 텐데 네. 민심을 보고 있다면 돌아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2부 가야죠. 아, 네, 그렇습니다. 2부 가 이렇게 해야지 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인정. 네, 다음 이제 네. 2부, 2부의 시작을 알릴 무대는요. 네.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여자 BJ 중 가장 예쁨과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와, 하실 수 있는 아, 수빈님, 그리고 아이돌 출신 우리 송재훈님이 준비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류미니님, 우리 렉스즈 릴렉스가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은 감성 유진님과 아까 유진님께서 먼저 스포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네. 특별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 어떤 네. 분일까요? 네.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해요. 궁금. 네. 네. 자 역시나 공식 방송을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 끊임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뮤소 상반기 결사 음악이 비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yeah.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핫합니다. 여전히 핫해요.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듯도 난 행복할 수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던 일 내게도 만나 항상 부러워했어 여섯째 심야 영화 일곱째 놀이동산도 여덟 번째 깜짝 이벤트도 부부부 정말 행복할 거야 왜 이렇게 두근두근 두근뛰니 생각만 해도 한 가지씩 매일매일매일 너와 다 해볼 거야 난 네가 있어 하루가 즐거워 이제는 둘이라는 게 내 소중한 너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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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혼자였던 생일이 할 일 없던 주말이 붙은 날들이 이제 기다려줘 둘이라서 좋아 함께라서 좋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얼 하든지 너와 나 그 중에 제일 하고 싶던 한 가지 널 사랑해 그 말 한 번만 해보는 일 널 사랑해 그 말 한 번 들어보는 일 내게 어졌어 너무나 고마워 내 곁에 네가 있는 게 나만의 사랑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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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할 거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막신 밖엔 시원한 바람에 보지 마. 세상에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아.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아. 너만 그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가미지를 낮게 날 내버려 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할 때 저는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린 물잔으로 짠.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I don't care who you are, don't let me lie. I don't care who you are.